안녕하세요. 12월 22일 동짓날이네요. 시장에는 팥죽들 끓여갖고 파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볼보로 은행이랑 우체국이랑 갔다가 오면서 시장에 잠시 들려서 팥죽도 사왔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못해서 팥죽을 사다 먹으려고 사왔는데요. 거기는 쌀은 하나도 안 넣으시고 팥죽에다가 새알심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하나 사다 줄 거고 갖다 주려고 하나 사고 젓거 하나 사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어저께보다 아주 맑고 깨끗한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팥죽도 많이 드시고 애군 멀리 날려보내세요. 이게 마교 삐뚤하게 심겨져 있는데 마오가니 교배종입니다. 이렇게 위에 무늬가 있고요. 마오가니 교배종. 이게 요 아이가 지금 5만원 아이예요. 이렇게 환한 데 가서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초점이 안 맞네요. 마오가니 교배종 요 아이는 5만원이고요. 사이즈는요. 이걸 어떻게 재야 잘 나올까요? 사이즈는 1cm 조금 넘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야되겠다. 이렇게 1cm 조금 넘고요. 글러보섬도 아이들이 아주 또랑또랑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글러보섬은 이두 한몸이고 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루디아에라고 하고요. 루디아에는 아주 빨간 몸이 특징이에요. 몸 자체가 완전히 다 붉은색을 갖고 있습니다. 루디아에는 10만원 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코르카툼이라고 하고요. 자, 가까이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르카툼도 저는 이제 요번에는 처음 보는 아이고요. 기둥이라고 하시길래 하나 들고 갖고 왔죠. 코르카툼 10만원 아이입니다. 디프레섬은 여기 몸에 하얗게 송송송송 털 같은 게 있습니다. 디프레섬. 이 아이도 이름과 번호가 넘버가 다 있습니다. 요한 7만원 아이입니다. 디프레섬.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다 분갈이 해놓은 거라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대로 보내드리면 내년 9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얘는 레드올리브예요. 레드올리브는 2만원 아이입니다. 약 2cm 정도 나옵니다. 레드올리브 2만원 아이고요. 이거는 파가의 토링버그입니다. 파가의 토링버그 움푹한 데에 입술 모양이 있고요. 바디는 이렇게 자주 보라색? 이렇게 물이 들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색이 더 예쁘게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네도 환경을 많이 안 타는 듯 하면서 그래도 또 햇빛과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살도 더 잘 찌고 예쁘게 커요. 파가의 토링버그 이건 10만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마호가니 교배종. 이거는 사이즈가 제법 큰 아이. 이건 10만원짜리 아이고요. 이거 마호가니 교배종. 이것도 한 2cm 정도의 크기입니다. 2cm 정도의 크기. 마호가니 교배종. 이 아이는 10만원 아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이 자꾸 손이 떨릴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형 파가예요. 일본 수입 들어온 애고요. 대형종으로 넓적이로 크는 그런 파가예입니다. 6만원 아이고요. 저 아이도 한 2cm 정도 나옵니다. 실생 대흑점. 대흑점 요 아이는 약 0.7에서 8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는 워낙 소형종이라 더 이상 많이 크지는 않고 점들이 더 많이 진하게 도드라집니다. 대흑점 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큐비쿰 있어요. 사각 무늬에 프릴 같은 이렇게 무늬가 모양이 있고
사각형 정도의 무늬입니다. 큐비큼이 2만 원 아이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자국화석이에요. 아짜, 자국화석. 약간 보랏빛 같은 것을 띠는 그런 국화석이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서요. 나이 많이 먹은 아이라서 8만 원 아이입니다. 자, 국화석. 이거는 8만 원 아이입니다. 약 3cm 정도 나옵니다. 약 3cm 정도.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8,000원씩이고요.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0원씩이고요. 뿌리 튼실하고요. 미국 마리아.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로 약 5cm 정도의 사이즈, 5, 6, 6cm 정도의 사이즈의 미국 마리아입니다. 얼굴도 이게 미국 마리아가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10,000원씩입니다. 미국 마리아 지금 5개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색감들이 예뻐요. 미국 마리아 10,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환타지아 클레어 철화예요. 환타지아 클레어 철화 2만 원 아이입니다. 뿌리도 튼실하고요. 판타지어 클레어 철화 2만 원이고요. 요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판타지어 클레어 철화 8,000원. 아니, 2만 원 아닙니다. 자꾸만, 전에 했던 말이 자꾸만 이렇게 오는지 요새 제가, 머릿속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자꾸만 막이일저일 처리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한데, 너무해. 자꾸만 입에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해서 입에서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콜로라빈 철화예요. 콜로라빈 철화 9cm 정도 나오고요. 콜로라빈 철화도 뿌리 튼실합니다. 콜로라빈 철화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콜로라빈 철화 10,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패러독스 철화. 패러독스도 아주 색깔이 빨갛게 반들반들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애거든요. 패러독스 철화 약 8cm 정도, 7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뿌리 튼실하고 목대도 있고요. 패러독스 철화는 2만 원 아이입니다. 패러독스 철화. 다음에 여긴 피렌체 철화예요. 이건 프릴과고요. 피렌체 철화는 여기 지금은 연 핑크색을 띄우는데 아주 예쁜 덥좀 진한 그런 핑크색을 띄우면서 키 크는 아이입니다. 피렌체 철화 10,000원이고요. 한약 9cm 정도 됩니다. 피렌체 철화 10,000원 아이입니다. 요 선인장은 라마금이라고 합니다. 라마금이라고 하고요.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좀더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단단하게 키워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농장에서 키운 거 제가 갖고 와서 이제 일단 분갈이를 했는데요. 잘 이게 번지면서 크는 그런 아이라서 한 몸으로 딱 완전히 단단하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 연결 이렇게 돼서 크는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분갈이 하느라고 조금 애는 먹었는데요. 그래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키웠었는데, 키우다가 팔았는데, 자구를 이렇게 자꾸 이제 옆으로 자구를 번집니다. 이렇게. 자구를 옆으로 번지고, 이렇게 밑으로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번지게 잘 크는 아이예요.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니까 색깔이 화려해서 예뻐요. 라마금, 이 아이는 3만 원 아이고요. 얘는 로메오라고 합니다. 로메오는 지금 8, 9cm. 9cm 정도 나오고요. 로메오 색감 예쁘네요. 로메오. 요 아이는 10,000원 아이입니다. 로메오. 아주 통통하고 색감도 예쁘게 잘 컸습니다. 로메오 10,000원 아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먼노철화입니다. 먼노철화만큼 이렇게 일자로 엮여 있는 먼노철화. 우아이도 약 10cm분에 심어져 있고요. 10cm분에서 약 8cm 정도 나옵니다. 먼노철화도 만원 아이입니다. 다음에 나나후쿠미니 6두, 7두 군생이네요. 나나후쿠미니 약 10cm 정도 나오고요. 나나후쿠미니 만원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도 아주 물을 잘 먹이면은 오동통해지고 목대도 엄청 굵게 올라가면서 밑에서 자구도 잘 만들어주는 아이고요. 물이 여기서 더 들면 색감도 되게 예뻐요. 나나후쿠미니 만원 아이입니다. 다음에는 원종 프리티예요. 원종 프리티 제가 뽑아보진 않았는데 한 몸인 듯 싶어요, 모양이. 원종 프리티. 그리고 또 요즘 농장에서 만들어 내시는데 시간을 오래 두고 키우시는 게 아니라서 커팅 군생을 많이 만들긴 하더라고요. 키우다 보면 커팅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막안 보였는데 얘네가 커버리면 커팅이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원종 프리티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요. 국민이지만 정말 예쁘게 잘 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원종 프리티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얘는 8,000원 아이입니다. 요즘 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예쁜 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원종 프리티. 그다음에 이거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도 처음에 나올 때는 가격이 엄청 거했었는데요. 이렇게 얼굴 예쁜 아이가 지금 3만원입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손톱도 예쁘고요. 입장도 환엽스러우면서 오동통한 게 예쁘죠. 지금 9cm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베라가모 3만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첼로예요. 첼로. 이거는 첼로는 요 손톱이 예쁘더라고요. 첼로는 손톱이 아주 예쁘고요. 이게 입장도 뭐 이렇게 딱 아주 정갈하니 예뻐가지고 9,000원이니까는 정말 예쁜 아이가 되더라고요. 첼로 만원 아이입니다. 얼굴이 단정해 보이는 예쁜 얼굴이죠. 첼로 만원입니다. 여기는 모건뷰티. 모건뷰티도 요거 지금 꽃대 물은 거고요. 7cm분에 심어져서 사이즈들은 보통 한 5cm, 6cm 정도 나오고요. 모건뷰티 얘네는 지금 5,000원씩입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고 얘도 물 좋아해요. 물을 충분히 먹이면서 키우세요. 그러면 아주 뿌리도 튼실하고요. 입장들도 통통하니 튼실하게 하고 자구도 내주고 그래요. 모건뷰티 예쁜 아이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000원씩입니다. 다음에 버클리. 버클리도 얼굴이 많죠? 요 끝에서 끝에서 다 하얀 꽃이 활짝 피어서 향수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이렇게 생겨서 이상하다고 벌레 같다고 막 그랬는데 꽃이 피면은 우와 하는 그런 아이죠. 버클리 8,000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닉스라고 해요. 색감이 아주 지금도 예쁘죠? 옐로우 황금 색깔이 확 돌면서 빨간 손톱이 예쁜, 작지만 예쁜 아이. 오닉스 약 4cm 정도 나옵니다. 오닉스는 24,000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기배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기배움 요런 모양으로 생긴 기배움입니다. 기배움 7,000원이고요. 또 요렇게 생긴 기배움이 있습니다. 요것도 7,000원입니다. 기배움 종류 이름은 없어요. 기배움 믹스 씨앗에서 나온 것이라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기배움 7,000원씩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정말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